됐어, 그만해. 뭐하니? 네가 뭐하니냐고. 답장은 기대도 안 했는데 고마워. 지금 볼까? 여기서? 시험지네, 시험지. 점수 D-. 1인데. 응? 채영. 왜? 아니, 채영. 깜빡했다. 너 이거 필요하잖아. 이게 뭐야? 응, 양말이네? 이걸 너한테 왜 줘? 저게 뭐지? 무슨 양말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놈 해치우고 지옥 가겠습니다. 괜찮냐? 야! 어, 야, 야, 괜찮냐? 야, 안 아픈 거 아니야? 야, 양말 신으라고. 야, 너! 널로 안 와? 백승이다! 야, 도대체 밥을 줄 거야, 말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 살짝 탔어. 이 흉측한 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와이안 로코모코? 하와이안 뭐? 로코모코? 이게 살짝 탄 거냐? 이거 완전 밥이 아니라 떡이네, 떡.
왜? 떡 싫어해? 야, 지금 나보고 이거 먹으라는 거냐? 이건 언제 뿌려? 물이나 가져와. 와, 대단하다. 꼭 파는 것 같아. 계란도 야들야들하게 잘 붙었어? 그것도 금방. 30분도 안 걸렸어. 뭐야? 도둑고양이처럼. 아니, 뭐 찾을 게 있어서.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하필 집에 우리 말고 아무도 없을 때 찾을 게 생겼다. 뭐? 아니, 정말... 왜 이래? 뭘 왜 이래? 너도 이걸 바라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뭐 어때? 지금 이 집에 우리 둘뿐이잖아. 승조야 왜 그래? 승조 씨? 그렇지. 마이크 안 놓쳐. 아이고, 시간 놓쳐만 내. 우리 건전하게 사귀다가 건전? 그거 언제쯤 말이냐? 건전. 태산대 면접 볼 거지? 너까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학대학 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 네가 똑똑한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분명히. 그리고 뭐 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데 그냥 재밌게 살아. 재밌게. 재미? 응. 우리 외할머니가 맨날 그러셨어. 하니야, 재밌게 살아, 재밌게. 넌 재밌고 남은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된대. 재미? 파랑대 오면 내가 재밌게 해줄 텐데. 내가 가지고 놀려고 뽑았겠냐?
오랜만이다. 가출하는 중? 나 태산대 못 가서? 그것도 그렇고 감기약일도 그렇고 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네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나 붙잡지 마. 붙잡을 생각 없어? 응? 들어줄까?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아. 그래 그럼. 잘 가라. 아. 나한테 온 거야? 파랑대? 아, 등록금? 빵원? 등록금이 빵원이야. 어? 자유전공학부? 아, 이거 잘못 왔나 봐.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백승조한테 온 거야. 백승조? 백승조? 어머. 진짜? 진짜 파랑대 가는 거야? 왜? 글쎄, 뭐라고 하든 난리를 쳐서? 어? 승조 학생이 우리 파랑대에 입학해준다면 학교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해외 유학비에 석박사 연구비. 나중에 학교에 남으면 정교수 자리까지 준다더라. 와, 난 널 왜 뽑아야 되냐고 막 화내던데. 근데 파랑대 아니어도 수석 입학이면 어디든 비슷하지 않나? 지금까지 살면서 작년에 제일 많이 화냈던 것 같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불길하고 긴장되고 엉망진창 지죽박죽. 미안해. 재밌었어? 응? 시험보다 잔 것도 재밌었고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궁금했던 것도 신선했고 덕분에 새로운 경험 많이 했다. 근데 꽤 자극적이고 재밌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가는 거야? 파랑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찾을 때까지만 일단 재밌게 살려고. 재밌게 살라 그랬다며 외할머니가. 어, 그치. 그럼 잘 가라. 나 여기 더 있어도 돼? 더 이상 민폐 끼치지 않을게. 네가? 참도 그러겠다. 그건 그렇지. 그치만 노력할게. 재밌고 자극적인 생활 약속할게. 근데 그럼 파랑대 넣고선 그동안 그렇게 시침이 떼고 있었던 거야? 나 미안해 죽을라 그러는 거 보면서? 응. 왜? 재밌으니까. 뭐? 싫어? 싫으면 뭐 지금이라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행복해. 알아.
뭐? 이거. 뭐야? 그냥 미안한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고 졸업 선물이라고 해도 되고. 다 갖다 붙여서 한 번에 주겠다? 볼래? 뭐야 이게? 머리 안마기야. 너 머리 아프다는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건 또 어디 가서 샀냐? 꼭 오한이 같은 선물이다. 마음에 안 들어? 딴 걸로 바꿔다 줄까? 졸업식 늦겠다. 왜들 안 내려와? 어머, 이거 뭐야? 헬멧이야? 머리 안마기예요. 승조는 머리를 많이 쓰니까. 아, 이거 목 안마도 된대요. 승조 선물이야? 아, 세상에 속도 깊지. 야, 어디 한번 써봐, 승조야. 아, 싫어요. 어? 이딴 걸 누가 써. 됐어. 야, 이거 비싸겠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알바 좀 했어요. 너 그래서 이렇게 맨날 늦었구나. 아유, 세상에. 나쁜 놈. 인정머리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놈. 싸가지. 냉혈한. 재수없어! 근데 그 싸가지에 냉혈하네. 재수없는 인간을 왜 좋아하냐? 뭐? 좋다며. 행복하다며. 교과서에도 맨 내 이름뿐이더라. 그러니 공부나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각오는 되어 있겠지? 짠! 여러분! 이게 바로 백승조의 실체입니다! 고환이! 야, 이게 뭐야? 완전 재밌다. 사진이 한 장뿐일 거라고 생각하다니. 나 천재 맞아? 야, 너무 멋있다. 야, 이거. 너 이리 와. 아, 아파. 아프다니까. 나? 응.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뭐 하려고? 잘도 까발렸겠다. 겁져도 하나도 안 무섭다, 뭐.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 그 많은 애들 앞에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복수한 것뿐이야. 이제 때려치울래. 너 그만 좋아할래. 그럴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백승조 네 성격은 이제 질릴 정도로 알아버렸으니까. 졸업과 함께 내 짝사랑도 이제 끝이야. 그만둘 거야. 날 잊는다고? 그래. 너 같은 거 잊고 나도 이제 대학 가서 새로운 사람. 한번 잊어봐. 꿀 좋다. 메롱. 지금 어디 있는지. 형. 오한이가 나간대. 아저씨랑 집으로 돌아갈 거래. 잘 됐지, 형. 오한이 오고 나서 형이랑 나한테 민폐만 끼쳤잖아.
나가는 거냐? 응. 섭섭해? 뭐, 드디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네. 그래. 그러길 바래. 나 짐 싸야 되거든. 오늘도 멍하니 하늘만 보다. 잘 자라. 야, 오한이. 아직 멀었어? 그렇게 꾸물대다간 연습할 시간 없어. 승조야. 백승조. 도와줘. 빨리 끝내고 연습해야지. 야, 승기라. 네. 야, 그만. 고춧가루. 네. 좀만 넣어. 아, 좀만 넣으라고. 앉으세요. 야, 한 얘기 네가 한 거야? 야, 이거 진짜 너 대단하다. 대단해. 나도 시집 가도 되겠어. 우와, 이거 뭐야? 와, 맛있겠다, 언니야. 하나, 둘, 넷. 몇 개 남았어? 더 허리 세우고 시선 앞으로. 손 앞으로 허리 세우고 엉덩이 세우고. 아, 나 못하겠어. 야, 일어나. 야, 일어나. 빨리.
지금 어디 있는지. Ooh, baby. 이리 저리 뽑아줘. 이것저것 다 줘봐. 네가 자꾸 힘든 게 테니스지. 일어나. 포인트. 바꿔서. 백핸드. 한 번 더. 뭐해? 다시 하자. 너만 항상 지켜주고 바라봐줄래. 너 때문에 눈물 나면 꼭 안아줄래.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순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심히네. 그치?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잘했어. 성공했다. 서브 속도도 초보치곤 강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잘했어. 웃었어. 백승조가 날 보고 웃었어. 저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잘했어.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다쳤냐? 어? 아니야. 아! 삐었네. 하여간 그냥 넘어가면 오하니가 아니지. 뭐야? 저 이따 하려고 했던 혼합복식 기권하겠습니다. 어? 부상이에요. 아니야, 해야지. 이 꼴로 어떡해?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꼭 이겨야 된다고. 나 진짜 열심히 연습했단 말이야. 이 발로? 됐어. 할 수 없지 뭐. 미안해. 나 때문에. 애초에 이길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엎혀. 야, 백승조! 약속한 경기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꽃 게임 이번에만 해야 되나요? 언제든 다시 잡죠. 오늘은 보다시피. 전에 그
승주랑 함께 달리고 있어. 거짓말 같아. 정말 거짓말 같다. 하여간 별의 별일 다 겪는다. 미안. 그래도 운동한 효과가 있네. 잘 따라오는 걸 보니. 아, 근데 너 알고 있었어? 우리가 따라다녔던 거.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렇게 어설픈데. 어쩔 수 없었어. 테라랑 단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알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래도 만약에 네가 헤라를 좋아하는 거면 그래봤자 어쩔 수 없다는 거. 어디 갈래? 어? 어디 가고 싶냐고. 버린 것 같지. 지금 행복해. 근데 다 가족들끼리만 왔네. 연인처럼 보이는 건 우리밖에 없다. 당연하지. 여기서 배탄 커플은 6개월 안에 반드시 헤어진다는 소리 있어. 몰랐냐? 어? 몰랐단 말이야? 유명한데? 하긴 상관없지. 우린 연인도 아닌데. 있지. 그만 나가자. 야! 마릴 때까지 입어. 싸구려지만 젖은 채 있는 것보단 낫잖아. 길에서 떠리로 팔더라. 마음에 안 들어? 같은 거네? 그럼 커플티? 엄청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다. 어떤 맛있는 프랑스 요리보다 이태리 요리보다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는 다시는 못 먹을 거야.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먹어. 그만 보고. 근데 왜 아까 내 손 잡고 뛰었어? 헤라도 같이 있었는데. 그거야. 바로 네가 내 옆에 있었으니까. 고마워. 맨날 사고만 치는데도. 그동안 나한텐 뭔가 힘든 일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 없었어. 근데 너가 나타난 이후론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야. 갑작스럽고 답 없는 수학 문제를 푸는 기분이랄까? 그건 내게 주어진 시련일지도 몰라.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시련이란 게 혹시 나야? 처음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당황되고
우선 일단 피하고만 싶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고 해.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답은 반드시 있을 테니까. 맞서보려고. 응? 나한테 맞선다고? 이해 못했으면 됐어. 아니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실언이고 그래서 네가 도망치려고만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나랑 잘... 이거 프로포즈? 야, 어떻게 결론이 또 그렇게 나냐? 싫진 않다고. 너랑 있는 게 쉽진 않지만 싫진 않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고마워. 난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고1 때부터 쭉 너만 좋아했어. 난 샤르트르도 모르고 니체도 모르고 요리도 못하고 글래머도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할게. 더 나아지도록 노력할게. 정말? 기대되는걸? 응? 나를 위해 똑똑해지겠다니 기대된다고. 좋아. 마침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고백 시험 결과로 확인하겠어. 어때? 중간고사? 아, 나 시험은 싫은데.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럼 성적은 C? C? C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럼 C뿔? 처럼 조금 짓궂은 말투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처음 러브레터를 건넨 날보다, 처음 키스했을 때보다 백승조가 가깝게 느껴졌다. 오하니. 아,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다 어디다 뒀지? 나도 참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사랑한다고 말할까. 있지, 경수 선배랑 그 소문이. 주장한테 자초지장 얘기 다 들었어. 고맙다만. 무서웠어. 나 또 잘못할까봐. 그래서 언제 잘못될까봐. 이제 괜찮아. 처음으로 들어보는 승조의 따뜻한 말과 따뜻한 가슴에 긴장했던 마음이 확 풀려서 눈도 마음도 다 녹아 없어질 정도로 울었다. 전혀 빈 차도 없고 도저히 택시를 잡긴 어려울 것 같다. 승조야, 너 빈마다 들어와.
이만큼 징징대지 말고 일어와. 승주야, 나 전철까지 그냥 걸어갈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가. 역까지 30분 걸려. 그리고 이 정도 기차 뽑으면 지난번처럼 전철도 운행 중단됐을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걸어서 10분 내 아파트인데 갈래? 내 방에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차 갖고 와달라고 하자. 실이네. 헤라도 여기 왔었어? 여기? 신입장은 이거 처음이야. 밑은 좀 어때? 이제 괜찮아. 그렇게나 빈속에 커피를 들이마시니 위가 탈라도 무리는 아니지? 이제 괜찮다니까. 자, 다음. 새 소원인데 냄새는 무슨? 여보세요? 저예요, 승조. 제 집이에요. 예? 아, 만났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데로 왔었어요. 커피만 마시대더니 위통으로 쓰러져서. 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렇게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구나. 그때까지 승조방 다 익혀둬야지. 지금 같이 있어요. 어머머, 그러니? 비 때문에 택시를 못 잡겠어요. 위치 알려줄 테니까 어머니가 좀 데리러 오세요. 예? 예? 아, 지금 장난해요?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아, 뭐야, 전화를 끊고. 왜? 뭘 하시는데? 비 많이 내리니까 오기 싫으시단다. 어? 내일 데리러 갈 테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게 해줘라 그러시더라. 샤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단 둘만의 하룻밤이. 아, 연애소설에나 나오는 듯한 시츄에이션. 어떻게 하는 거지? 물론 승조의 집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긴 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라. 이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침대도 하나밖에 없다고. 야. 네. 샤워할 거냐? 샤워? 아, 그래 그럼 샤워할게. 너 혹시 긴장하냐? 긴장이라니. 전혀. 갈아입어. 내 것밖에 없으니까 싫음 말고. 고마워. 설레는 지금 이 기분이 좋아. 방금 전까지 승조가 있었던 공간에 이번엔 내가 들어왔어. 승조는 지금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밤은 나 누구라도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분 같아. 나 그만 자야겠다. 어? 아, 그래. 봐봐, 벌써 12시니까. 저 그럼 내가 저기 바닥에서 잘 테니까 너는 침대에서 자. 당연하지. 응? 뭐가 당연? 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추면 옷장 가서 내 코트라도 꺼내 덮고 자던가. 야, 보통 이럴 땐 여자한테 무슨 소리냐, 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까 너는 침대에서 자라, 그러는 게 상식 아니야? 너한테 그딴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 환자한테 뭐? 넌 인간도 아니야. 냉혈인간. 뭐? 질색인데 불 좀 켜면 안 될까? 난 깜깜하지 못하면 못 자. 귀신 나온단 말이야. 있지. 왜 또? 좀 춥지 않니? 아, 추운 게 당연하지. 등도 시렵다. 그냥 내가 아래에서 잘게. 그냥 됐으니까 빨리 자. 그래도 추운. 알았어. 나도 거기서 자면 되지? 잠깐만. 그러면 난 아래에서. 됐네. 이렇게 하면 너도 조용해질 거 아니야. 자. 너 긴장하는 거냐? 뭐야 자꾸 긴장이라니. 안 했어. 그럼 그 침 넘어가는 소리는 뭐냐? 어? 나하고 하룻밤 같이 보내는 건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키스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기대는 하셨겠지만 미안하지만 난 아무 짓도 안 해. 잘 자라. 응. 잘 자. 뭔가 김이 빠져버렸어. 하지만 안심되는 것 같아.
그래도 여자랑 한 침대에서 아무 짓도 안 하다니. 승조 혹시 여자한테 불감증이라든가. 그냥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일까? 바로 그거야. 분명 나 같은 거한테는 자책하고 있냐? 자책이라니 아니야. 난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싶진 않아. 만약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봐 완전 걸려들어서 평생 어머니 마음대로 휘둘려질 테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만 자. 아, 날 싫어하진 않는다고 했었지. 어째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야. 승조 옆에서 잘 수 있게 되다니. 아, 아까워서 잠들 수가 없어. 산책 나왔어? 응. 혼자 오지 그랬어. 응? 너 나를 좋아한다 어쩐다 하면서 내 마음 모르냐? 네 마음이야. 나 같은 거 안중에도 가방이랑 자켓 벗어줘. 뭐 하는 건데? 뭐 하긴. 새 신부 기분 내는 거지.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병원에 계시는데 그런 불건전한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정말 불건전한 사람이야. 자 빨리 씻고 오세요. 밥상 차려놓을게요.
오늘의 메뉴는 토란조림, 고등어 구이, 그리고 된장찌개. 은주야, 먹어. 또 배고프다며? 자. 자, 소금을 통째로 부은 거야? 형아, 이거 맛 없으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 지금 그 소리. 토란. 토란에서 그런 소리가 나? 소리가 쏘, 형아! 빨리 뱉어! 무리하지 마. 삼켰다. 아, 형아, 배탈 나. 백은조, 불평만 하지 말고 빨리 먹어. 먹으라니. 어느 걸?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익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잖아. 저녁 식사를 승조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어주었다. 나 지금 나갈 거야. 이게 앞길에도 방해되고. 열심히 해서 참 다행이야. 아빠도 많이 좋아하셔. 나도 이제 준구랑 같이 아빠 가게를 좋아하지. 좋아하냐? 봉준구? 그럼, 그치. 4년 동안 나만 좋아했더니. 넌 누가 너 좋다고 하면 같이 좋아져? 왜? 안 돼? 나도 이제 짝사랑 붙였어. 나 좋다는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준구 좋아. 넌 날 좋아해. 나 외엔 누구도 좋아할 수 없어. 뭐야, 그 자신감. 아니야. 그래, 맞아. 난 너만 좋아해. 그치만 그럼 뭐해. 넌 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나 같은 거 넌 안 중에 넌.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이런 날은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언제나 내게 준 그 사랑. 마음의 남자, 좋단 말 하지 마. 두 번째다. 뭐가? 키스. 세 번째 됐지. 됐어. 이제 그딴 거 안 시키자. 아직 아니에요. 애들인데요. 아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 설령 얘기가 오간다 해도 뭐 금방 어떻게 되겠냐. 응? 아, 서로 불편하잖아. 아니 내가 불편해서 그래. 기동 씨. 아, 제씨 그동안 진짜 많았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다음에 꼭 갚을 거예요. 응? 형. 어머 세상에. 아니 니네 웬일이야. 예, 감기 걸리겠다. 얼른 올라가. 네. 형, 오한이 나간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나한테? 아, 그래, 옷부터 갈아입고. 저, 오한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졸업도 하고 아버지 회사도 안정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요, 아버님께서. 아,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네. 알겠지만은 네 친구들이 맛있는 식당이 있다길래 왔는데 맛이 이게 뭐냐?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 며칠 너랑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애같이 굴고 널 피곤하게 했는지 알게 됐어. 너무 나 편한 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어? 응.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봤어. 그게 뭔데? 승조, 너는 얼토당토 않다고 웃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 백승조의 일을 돕는 거. 나 간호사가 될 거야.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나한텐 무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너한테 어울리는 아내가 되고 싶어. 생각 많이 했구나. 열심히 해봐, 간호사. 승조야. 돌아와, 이제 그만. 그래도 돼? 사실은 있지. 나 네가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어. 알아, 다 알아. 난 바빠서 생각도 못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할머님, 손자 사위 왔어요. 마음에 드시죠? 아, 오하니 벌써부터 말 안 들어서 큰일이에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데리고 살게요. 미워. 미워? 좋아. 고마워. 엄마, 할머니, 나 시집가. 사회는 경수 선배가 봐주기로 했고, 주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신혼여행은?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 꼭 가야 돼? 시간도 없는데? 또 그런다. 아, 그래 그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응, 이태리? 아니면 로마? 로마? 로마 같은 소리라네. 농담이고, 외국은 아니어도 바다 건너 섬은 갔으면 좋겠다. 섬. 그래, 그럼. 여의도 어때? 여의도? 왜? 여의도도 섬이었어. 아니면 밤섬. 아, 뚝섬. 뚝섬? 아, 귀찮아. 그래, 그럼. 이걸로 결정하자. 이거 흔들어서 똑같은 그림 세 개 나오면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자. 알았어. 근데 이거 확률 적은 거 아니야? 아니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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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오늘 결혼식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서약을 그 직접 이 당사자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 백승조는 신부 오한이를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오한이는 신랑 백승조를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반지 교환 순서입니다. 네, 자 우리 저 신랑 신부 반지 교환해 주시죠. 백승조 사실은 나 많이 좋아했으면서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뭘? 뭐라는 거야? 두 번째 키스 빗속에서가 아니라 펜션에서였지? 자고 있는데 치사하게. 그랬으면서 내 숨은 뭐야? 야 여러분 신부 진짜 대담합니다. 와 야. 둘만 있자더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냐? 아직 화났냐? 네가 내 입장이 돼봐. 화 안 나는 게 이상하지. 그래도 난 웃는 게 이쁜데. 너가 웃고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미안해. 바보같이 굴어서. 그런 일에 질투나 하고. 못나니. 귀여워. 가끔. 이쁠 때도 있어. 어쩌다. 근데 왜 네가 좋지? 별로 이쁘지도 않고 어쩌다 귀여운데. 왜 항상 보고 싶을까?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눈이 예쁘다고 그 미소가 좋다고 언젠가 내가 말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마주보고 그대 손잡을 수 있어 정말 난 다행이라 잠깐 준비할게 좀. 무슨 준비? 그게 여자는 준비할게. 됐어. 더는 못 기다려.